우리 유전자에 가장 해를 끼치는 것이 바로 활성산소니까. 그래서 그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물질, 산화방지 물질이 야말로 우리 건강에 가장 필수적으로 중요한 물질이다. 자, 그 다음에 그 채식을 위주로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식이섬유라는 겁니다. 식이섬유. 옛날에는 섬유질이라고 배웠는데 식이섬유. 이게 식이섬유는 화학 물질적으로는 탄수화물인데 이 섬유질, 이 식이섬유는 우리가 먹어도 소화가 안 되고 그 섬유질 그대로 대변까지 보존이 돼요. 그래가지고 얘들은 무슨 역할을 하냐고 하면, 여러분 그 설거지 할 때 우리가 세제 이렇게 스펀지에 짜가지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세제가 스펀지에 한번 흡수가 되면 왕창 다 빠져나오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요. 그 수분을 함유하고 그래서 이 섬유질이 대변에 충분히 섞여 있을 때는 그 섬유질이 수분을 함유하고 해서 대변이 부드러워져요. 부드러워져가지고 이제 이 변비를 없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 오셔서 이 식사를 해보시면 뭐 섬유질이 왕창 여러분이 잡수시는 건데 어떤 때는 먹는 것보다 더 많이 싸는 것 같아.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복숭아 통조림을 만들 때, 복숭아를 이제 깎아가지고, 잘라가지고, 이제 통조림을 하면, 그 복숭아는 본래 복숭아보다 더 불어나서 커져요. 그 원리 때문에 대변이 더 많아 보여요. 그거는 복숭아 속에 있는 식이섬유가 수분을 많이 함유해서 그래요. 이제 그런 원리로 채식을 하면 먹는 것보다 많이 나오는 그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변비를 없애주고. 그러면서 이 식이섬유가 그 스펀지 역할을 해가지고 설거지 하듯이 장 내면을 청소를 잘 해줘요. 이 장 내면을 청소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장 내막은 아주 그 내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이런데 뭐 나쁜 게 이 물질들이 자꾸 끼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섬유질이 풍부하면 저 장 내면을 잘 깨끗하게 청소해 줘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육식을 여러분이 주로 하시면 육식에는 식이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나쁜 찌꺼기들이 많이 껴요, 장 안에. 끼면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고 하면, 나쁜 그러니까 육식을 하기 때문에 이 육식 찌꺼기가 자꾸 끼면, 이거는, 박테리아들에게 영양가가 너무 풍부해. 풍부해가지고, 많은 종류의 박테리아들이 서식하기 시작해. 그래서 그런 박테리아들을 장내세균이라고 부릅니다. 장내세균. 그 요즘은 이 장내세균이 옛날에 저희가 의과대학 다닐 때는 장내세균 뭐 대장균 뭐 이런 뭐 한두 종류밖에 없는 걸로 그렇게 배웠는데 이 장내세균의 종류가 상당히 많고
이제 중요한 점은 그 종류가 여러 종류가 되는 장내 세균들 중에는 우리에게 유익한 장내 세균이 있고 또 해로운 장내 세균이 있어. 그래서 유익한 세균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뭐 유산균. 그래서 요구르트. 요구르트는 결국 우유가 삭혀진 거예요. 그 삭혀진 시큼한 그 요구르트 안에는 유산균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우리 장내 세균의 그 특히 막 유산균은 참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유산균이 충분히 있어야만 아주 나쁜 장내 세균이 충분히 자랄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중요해요. 그래서 채식을 주로 하고 있으면 이런 유산균 요구르트를 따로 먹을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는데 육식을 위주로 해서 하면 먹어야 돼. 예. 그래서 유산균을 일부러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 장내 세균에 나쁜 세균이 많아져 가지고 그 비만에도 관여를 하고 여러 부분에 아주 건강을 나쁘게 하는 역할을 많이 한다는 사실들이 최근에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 식이섬유, 저 채식의 중요성이 그것 때문에 강조가 되곤 해요. 또이 육식을 주로 하고 이 식이섬유가 부족한 식생활을 계속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고 하면 육식을 많이 하면 단백질 그리고 특히 지방 함량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 지방을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간에서 담즙을 많이 만들어내야 돼. 그래가지고 담즙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어디다가 저장을 해요? 담낭에다가 저장을 해요. 쓸개에다가 저장하는데 그거를 계속 육식을 하면 계속 간이 일을 해서 담즙을 만들어서 저장하고 저장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그그 담낭 담습증이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그 이제 이제 그 담즙이 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이제 그 기름기를 소화하기 위해서 담낭에서 십이지장 쪽으로 담즙을 이제 짜내주거든요. 그러면 장 안에 담즙이 너무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쭉 십이지장부터 소장을 통과해서 대장을 통과해서 그 대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담즙이 변질돼 가지고 변질된 담즙이 변질된 물질과 함께 이장이 여기에 남아 있는 그 육식 찌꺼기들이 그이 들을 좋아하는 나쁜 장내 세균들이 생산해야 되는 나쁜 물질하고 담즙이 변질된 거하고 그게 합쳐가지고 아주 나쁜 발암 물질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대장암 발생률이 높아져요. 대장암, 직장암, 그다음에 이제 그게 그런 나쁜 물질들, 즉 담즙 변질된 담즙과 함께 이런 찌꺼기들을 좋아하는 나쁜 장내 세균이 만들어내 놓은 그 발암 물질들이 우리 몸으로 흡수될 수도 있어요.
그 이제 흡수되면 그때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암이 전립선암. 그 다음에 여자들은 난소암, 유방암 이런 이제 그런 그래서 이 식이섬유가 알고 보니까 이 섬유질 자체는 영양가는 전혀 없어요. 왜 우리가 또 소화도 할 수도 없고. 근데 이 청소하는 일이 아주 중요해. 그래서 이 식이섬유가 많은 채식을 하면 유산균 분포도는 항상 정상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 이런 식으로 건강식을 계속하면 일부러 유산균 요구르트 먹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대장암, 난소암, 전립선암, 폐암 이런 여러 종류의 중요한 암들을 발생시키는데 이게 역할을 해요. 그래서 채식을 이 식이섬유질이 풍부한 건강식을 하게 되면 그런 암 발생률이 쭉 감소가 돼요. 자, 그래서 다 이 우리 과학자들이 미처 몰라서 그렇지 이 섬유질, 이 식이섬유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뉴스타트 건강식 식이섬유가 풍부한 건강식을 시작하다 보면 여러분 중에 이제 그동안 육식을 주로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뉴스타트 건강식을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는 갑자기 여기 와서 방구가 막 이제 나오는데 육식 방구하고 이 채식 방구가 달라요. 아시겠죠? 육식 방구는 방구 소리는 작은데 냄새는 고약해요. 그런데 이 건강식 채식 방구는 소리는 큰데 냄새는 없어요.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식이섬유 이제 이 그 채식 뉴스타트 방구는 이 식이섬유들이 이런 거를 다 어떻게 없애주니까 청소를 잘 해주니까 나쁜 장내 세균이 잘 못 자라. 그리고 그 장 안에서 본래 뉴스타트 시작하기 전에 많이 살던 나쁜 장내 세균들이 굶기 시작해요. 왜? 이게 다 없어지니까. 찌꺼기들이.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세균들의 개체 수가 감소하거든요. 자꾸 죽어가는데 이 나쁜 장내 세균들이 그래도 발버둥 치면서 살아보겠다고. 이게 없으니까 이 찌꺼기들이 없으니까 이 나쁜 장내 세균들이 이 식이섬유를 먹고 그 식이섬유가 본래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그거를 분해시키면 당분이 나와. 그래서 그 당을 먹고 나쁜 세균들이 살라고 이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식이섬유를 분해해서 당이 나고 당이 이제 장 안에서 발효가 되면 탄산가스가 생겨. 그래서 뉴스타트 방구는 탄산가스 방구입니다. 그래서 탄산가스는 무색 무취. 그래서 방구 이 볼륨은 크게 나와도 볼륨이 크니까 탄산가스 부피가 크니까 소리는 커요. 그러나 냄새는 없고
그러나 이제 육식 방구는 이 나쁜 장내 세균이 이런 거를 분해해 가지고 아주 나쁜 가스, 메탄 가스라는 게 나와요. 아시겠죠? 그래서 냄새 맡아도 안 좋겠네요. 그렇죠. 그거는 차 안에서 끼면 그거는 그거는 살인 행위나 다른. 자, 그래서 이 식이섬유 때문에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다. 그래서 식이섬유는 동물성 음식에는 없어요.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동물성 음식에는 없어. 자, 이제 그게 자. 이제 산화 방지 물질이 채식에만 있다. 식이섬유가 채식에만 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고 하면 왜 채식이 건강식이라야 되냐 하면 우리가 3대 영양소 탄수화물 그다음에 단백질, 그 다음에 지방. 이 3대 영양소라고 그러는데, 가장 이 비율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가장 우리 몸에 부담이 없는 비율은, 부담이 없는 비율은, 예를 들어서, 탄수화물이 한 70%. 나머지 단백질과 지방은 뭐예요? 15%. 최대한, 이제 양보를 한다면 탄수화물을 줄여서 60%, 그러면 이제 20%. 그래서 60 내지 70%의 탄수화물이 필요해요. 사실 탄수화물은 뭐를 공급하는 영양소예요? 에너지, 전기. 그렇죠. 광합성 해가지고 다 나오는 거니까. 자, 그래서 사실 이런 건물 하나를 운영하려 그래도 에너지 비용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거가 똑같은 논리예요. 이거 우리 몸을 건물로 이제 비유를 하자면 탄수화물은 그 에너지 비용 제일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최소한 60% 그러나 한 70% 선에서 이렇게 해서 그러면 그런데 이 단백질이나 지방은 높아지면 안 돼. 그래서 뭐 고지방, 그렇죠? 고지혈증, 뭐 이건 항상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에서 유지돼야지. 지방 섭취가 너무 많아지면 고지혈증이 되고 그래서 문제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이 육식을 위주로 해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보면 탄수화물 섭취량이 한 30%, 40%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 뭐요? 단백질이 30%, 지방이 30%. 이렇게 되면 비율이 이제 아주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이 괴로워해요. 지금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야 되는데 자꾸 이 부담이 되는 이런 지방과 단백질이 많이 이제 들어와요. 이제 단백질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이 단백질의 구성 성분이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 뭐라고? 산이야.
이 지방도 뭐냐 하면 이게 지방산이에요. 그래서 이 육식을 위주로 하면 우리의 체질이 산성 체질로 변해. 우리의 가장 건강한 체질, 그래서 이제 알칼리 밑에는 산성, 이거를 재는데 7을 중심으로 해요. 7이 중성이야. 그래서 이런 거를 pH라고 그래요. pH 7이 중성이에요. 그런데 pH 6, 5 이렇게 되고 8, 9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우리 몸이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pH는 7.4예요. 그런데 이 고단백 식사, 고지방 식사를 하면 아미노산이 많아지고 지방산 다 산성 물질이야. 그래서 우리 체질이 산성으로 점점 변해. 그래서 여러분의 세포들이나 뭐 이런 세포들이 가장 좋아하는 pH는 뭐예요? 7.4야. 이거는 알칼리성이야. 이제 6.9부터 이제 산성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pH 7.4에서 떨어져서 7.3 정도만 돼도 나빠요. 근데 이제 이게 pH 7.2로 떨어진다. 이건 아주 나빠요. 벌써 증세가 막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 몸은 가능하면 pH 7 이상 7.4. 이게 이제 적정, 적정 이제 그, 농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 3대 영양소에 이 비율이 70, 15, 15. 뭐 최악의 경우에라도 60, 20, 20. 적어도 이 사이에서 유지가 되는 것이 가장 우리 세포들이 편안해요. 아시죠? 그런데 이게 이제 뭐 단백질이 여기처럼 단백질이 30, 지방이 30, 탄수화물은 40밖에 안 돼. 뭐 이렇게 되면 이 세포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가지고 암세포로,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이런 3대 영양소의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도 그래도 악바리처럼 살아나가려고 애쓰다 보면 암세포로 변질돼야 되는 그런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여기 탁 뉴스에 오셔서 이제 3대 영양소의 균형도 이제 이렇게 맞아지고, 그 다음에 식이섬유도 풍부히 들어오고, 그 다음에 산화방지 물질이 압도적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 체내 환경이 세포들이 아주 행복해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암세포들이, 이거 막 산성으로 가더니 어떻게? 다시 7.4 알칼리성으로 돌아간다? 그러면서 이제 T세포나 이런 세포들이, 우리 주인님이 이제는 우리 편이 되는구나. 근데 이게 이제 자꾸 산성으로 떨어져 7.3, 7.2 이렇게 되면 암세포들이 눈치를 자, 이 주인이 이제 자꾸 누구 편이 돼 간다? 우리 암세포 편이 돼 가는구나. 그래서 내 몸 안에서 나의 뇌파, 알파파가, 내 뇌파가 알파파다. 그러면, T세포는, 우리 주인님이 이제는 정신을 차리는구나. 이제는 그래서 이제 암세포와 T세포 간에 뭐예요? 그
균형이 균형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우리 주인님은 우리 편 우리 T세포 편이 됐구나. 아 그럴 때는 암세포 쪽에서는 아 우리는 이제 분리해졌구나. 그래서 암세포가 활동을 활동을 낮추고 이제 다시 자기 세상이 올 때까지 암세포는 숨게 되고 활동을 정지하는 그런 암 동면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자, 그래서 이 여러분이 왜 건강식은 채식을 위주로 해야 되는가에 대한 확실한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사람들을 가르쳐야 돼요. 아시겠죠? 아, 무조건 고기를 먹어야, 뭐, 이런 거 없어요. 그건 옛날에 아주 그 무식했던 때 얘기고, 이제는 이렇게 되어 나간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하나 보여드리면, 최근에 아프리카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 기린들은 본래 키가 큰 그 아프리카 아카시아의 그 잎사귀를 따먹고 살아요. 이제 혀를 내서 이렇게 먹고 사는데. 기린들은 땅에 있는 풀이나 이런 거는 잘 안 먹어. 그 높은 나무 잎사귀들을 이렇게 그러니까 목이 길잖아요. 긴데 그 나무 위에 있는 높은 데 있는 걸 따먹기 위해서는 다리가 길어야 돼. 목도 길어야 되고. 그런데 난데없이 최근에 와서 보니까. 기린이 죽은 동물의 뼈를 씹어 먹어요. 자, 기린은 철저히 채식 동물인데 죽은 동물의 뼈를 먹어요. 그 사실 우리가 채식을 하면 채식 속에도 단백질이 있습니다. 아시가 옛날에는 채식에는 단백질 전혀 없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뭘 몰랐던 시대예요. 그래서 무슨 뭐 시금치, 뭐 브로콜리, 뭐 다 단백질이 상당량이 들어 있고 거기다가 콩 이런 거는 단백질 양이 30%예요. 그리고 쌀 이런 데도 단백질이 8% 내지 10%. 밀의 경우는 14%. 그러니까, 여러분, 채식을 하면 단백질이 부족해진다는 말은 그건 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채식을 해도 하면서, 콩 종류, 그렇죠? 여기 이제 현미밥에 콩이 많이 여러 가지 종류의 콩이 섞여 나오잖아요. 그게 아주 적당한 단백질 배율이에요. 그래서 그 고기 안 먹어도 단백질 섭취는 충분히 될 수 있고, 두부의 경우에는 단백질 함량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두부를 너무 많이 먹는다든가, 그럼 단백질 과잉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단백질 노이로제에 걸릴 필요가 없어요. 자, 근데 이 기린들이 왜 이렇게 뼈를 씹어먹게 됐을까? 근데 보면, 그래서 이 기린을 이제 마취제 총을 쏘아서 마취를 시켜서 왜 뼈를 먹을까 하고 혈액 검사를 해봤어요. 해보니까 칼슘 인 뼈에 많은 인
칼슘 성분이 부족해. 응. 그 참, 여러분. 근데 뼈 속에는 자기네들이 부족한 칼슘 성분이 풍부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먹을까? 어.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번 걸어서 물어봤어, 기린들한테. 니네들 어떻게 알았냐? 뼈 속에 칼슘 성분이 많다는 거를.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알아요? 우리는 그냥 땡겨서 먹지. 뭐 영양소 생각하고 먹는 게 아니래요. 그래서 제가, 야, 나는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뉴스타트 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혹시 내 강의 안 들어봤어? 그러니까 당신이 누군지 우리 아프리카에서는 아무도 모른대. 아프리카는 남아공밖에 안 가봤어, 제가. 이제, 몰라요, 얘들은. 근데 어느 날, 뭐요? 옛날에는 그냥 길이 가다가 뼈를 보면, 아, 저게 걸려서 넘어지지 말아야지. 그러고 가는데, 어느 날은 뭐요? 뼈를 보니까, 땡겨. 땡겨. 그래서 뼈를 먹어보니까, 맛이 괜찮아. 그래가지고 한 며칠 뼈를 좀 먹었대. 먹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전혀 안 땡겨. 왜 그럴까요? 왜 땡기고, 왜 뼈를 좀 먹고 나면 안 땡기고. 여러분, 이런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왜? 어느 기린이 뼈를 먹어야 될 만큼, 인성분, 칼슘 성분이 부족한지는 아무도 모르잖아. 기린 자신도 몰라.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알아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아, 얘는 뼈를 좀 먹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 뼈를 땡기게 해야 돼요. 평소에는 안 먹던 뼈를 보면 자꾸, 땡기게 돼. 그러면 기린의 뇌세포에서 땡기게 하는 물질이 생산이 돼야만 땡겨요. 그래서 뇌세포를 쭉 연구를 해보니까 땡기게 하는 물질이 있어. 그리고 그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딱 보니까 얘는 지금 인성분이 부족해. 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뼈를 좀 먹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다가 뼈를 보면 땡겨. 땡기게 하는, 근데 그 땡기게 하는 물질을 뉴로펩타이드 Y라고 부릅니다. 이 뉴로펩타이드 Y 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우리 뇌세포에도 있고, 기린 뇌세포에도 있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그 기린의 뇌세포 속에 있는 저 NPY, 유전자를 향하여 찌찌찌찌 생기를 보내면 그 유전자가 켜지면 NPY가 생산이 되면 기린은 내가 왜 뼈가 갑자기 뭐 땡기지?
이래서 먹는 거예요. 바라봐. 그러니까 여러분 몸 안에 지금 암이 있는데, 예, 네, 암이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에게는 지금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이 충분히 생산되어야 될 절실한 필요가 있어.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이, 아, 그러면 T세포를 시켜서 T세포 안에 있는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하나님이 만들어 놨잖아.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서 얘가 지금 암이 있는데, 빨리 암세포를 좀 죽여라. 그러면 T세포가 탁 가서 유전자, 하나님 유전자 탁 켜주면 암세포 죽이는 물질 생산해서 T세포를 팍 죽이잖아. 그렇죠. 그 원리하고 똑같으니까. 그런데 이 인간들은 말을 안 듣는 거야. 인간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자, 심지어는 기린까지도 필요하면 T세포를 먹게 하시기 위하여 NPY라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생기를 보내 주거늘, 하물며 너희 사람들일까 보냐. 너희, 네 몸에 암이 있는데 내가 왜 죽여주고 싶지 않겠냐. 그런데 너희들은 왜 무시하고, 병원에 가서 약을 타먹고, 내가 만들어 놓은, 네 암세포를 죽이려고 만들어 놓은 T세포까지 죽이냐. 네가 나를 진짜 믿는 기냐, 안 믿는 기냐. 그렇죠. 그래서 항암제 먹고 막 T세포 막 죽여버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이 참고 기다려. 하나님 강제로 안 해요. 그래서 그래, 한번 네가 그러고 싶으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 막 항암제를 써가지고 막 하나님은 지금 강화시켜 주려는 T세포를 자꾸 약화시켜. 그럼 누가 고통을 받고 있어? 하나님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참아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하나님께는 고통이야. Love suffers long. 사랑은 오랜 시간 고통받는다. 그 말이에요. 네. 그건 누구 얘기예요? 하나님 본인 얘기예요.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냐? 나한테 좀 맡겨줄래? 네가 암세포를 사람의 기술로 죽이려고 하다 보면 뭐예요? 내가 만들어놓은 T세포 다 죽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다 암세포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현상도 일어나고,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참 이런 거 보면 놀라워요. 자, 이게 National Geographic이라는 그 유명한 잡지가 있죠. 그게 특집 기사로 이 원숭이에 대해서 나왔어요. 이 원숭이들은 주로 나무 잎
잎사귀들을 먹고 살고 과일 따 먹고 살고 주로 이제 그러죠. 그런데 이제 아프리카 그 잔지바르라는 섬에 이런 원숭이들이 살아. 사는데 예, 원숭이들은 나무 잎사 각종 나무 잎사귀들을 다 좋아하는데 이런 묵한바라는 이런 잎사귀는 별로 좋아하지를 않아요. 않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두 달에 한 번 정도 땡겨 이게. 그러면 보통 때는 안 먹던 이 묵한바를 와서 먹어요. 그러니까 묵한바 잎사귀 속에 있는 어떤 특별한 영양소가 필요한 때가 되면 이 묵한바 숲이 있는 곳에 와서 묵한바를 딱 먹어요. 잎사귀를. 그런데 이걸 먹었다 하면 이 원숭이들이 참 이상한 짓을 한 거야. 다른 거 먹었을 때는 그런 짓 안 하는데 묵한바 잎사귀만 먹고 나면 어디로 내려가면 3m로 내려가서 원주민들이 사는 동네로 가가지고, 예, 네, 가가지고 그 원주민들이 큰 통나무를 태워가지고 숯을 만드는데 그 숯조가리를 찾으러 왔잖아. 이 두 마리가 원숭이 두 마리야. 그 숯조가리를 찾으면 이렇게 먹어요. 초콜릿 먹듯이. 아, 숯이 그 무슨 맛이 있어요? 없거든. 그런데 이때는 맛있는 모양이야. 숯을 먹어요. 그래서 이 원숭이를 숯을 먹게 하는 것도 NPY가 생산이 돼서 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과학자들의 생각에 묵한바 잎사귀만 먹으면 이제 이렇게 하니까 아하, 묵한바 잎사귀의 어떤 독성 물질이 있을 것 같다. 왜? 그래서 그 묵한바 잎사귀에는 독성 물질이 너무 많이 섭취되면 안 좋기 때문에 숯을 땡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묵한바 잎사귀를 수거해가지고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독성 물질이 있어. 희한하죠. 그런데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숯을 왜 먹어야 되는지 모르는데 묵한바 잎사귀 먹고 나면 숯 생각이 난대. 여러분 이거요 남자들이 이제 남자들이 화딱증 난 제일 많이 나는 일이 뭐 때문에 나요? 잔소리입니다. 잔소리. 네. 잔소리. 저도 이 잔소리 때문에 죽었어요. 여러분, 이제 근데 잔소리를 제일 많이 하는 마누라들은 뭐 출신인 줄 아세요? 교사, 네, 선생 출신이야. 왜 선생들은 계속 학생들을 교육한다, 가르친다는 입장에서 맨날 뭐요? 요 놈한테는 요 잔소리, 저 잔소리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잔소리 하는 선생님들이 잔소리 좀 많이 하는데 그 제일 잔소리 많이 하는 선생님들은 또 따로 있습니다. 훈육주임 선생님. 예. 네. 여러분 우리 집 사람은 훈육주임 출신이에요.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뭐 교사 출신 아니래도 여자는 무조건 잔소리를 하는데 예. 거기다 교사는 더 많이 하고 훈육주임은 더더욱 많이 할 뿐만 아니라 더 세게 해요. 그래서 저는 나이가 이렇게 80이 됐는데로 여전히 훈육을 받고 살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착해졌는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아, 잔소리. 아,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열 받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막 신경질이 확 올라온다고. 근데 이제 가만 그 잔소리를 듣고 보면, 열 받으라고 잔소리 하는 게 아니더라고. 뭐 저의 경우에는 훈육하기 위하여 결국은 당신을 사랑해서 한다는데 보니까 사랑하기는 해. 네. 사랑 안 한다면 잔소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잔소리만 들었다 하면 사랑한다는 것이 아닌 사랑이야. 이거는 사랑이라고. 계속 재확인을 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열이 팍 오르면 화가 난다. 아, 지겹다.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요. 그 마누라가 해준 맛있는 음식도 싫어져. 안 먹어. 안 먹고 갑자기 뭐가 땡겨? 술 땡겨. 갑자기 술 땡겨. 제가 옛날에 우리 애들이 마약에 중독이 돼가지고 고민하고 그만 너무 괴롭고 막 이럴 때 이제 비행기 타잖아요. 근데 그 당시 요즘은 안 주더라고. 그 비행기 타면 꼭 술 줘요. 예, 네, 술병 조그만 거. 예. 그 뭐 조니 워커도 있고 뭐 마틴 그 주는데 그게 막 땡기더라고요. 와, 저거 그냥 주세요 해서 막 술 꽉 취하고 싶고 막. 예. 네. 스트레스를 너무 받으니까. 네. 그래서 남편들이 이제 스트레스 확 받으면 에이 상 밥상 뒤집어 엎고 뭐요 나가서 술이나 한 잔 술이 갑자기 땡겨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악령이 역사하는 거야. 그러면 악령은 나에게 해로운 걸 먹으라고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떤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내가 건강식을 좋아할 수도 있고 건강식이 그렇게 싫어. 그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이제 그래서 이 뉴 스타트에서도 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돼 있구나. 이럴수록 건강식이 더 땡겨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뭐, 나는 뭐, 건강식이나 할래. 이렇게 되면 그 건강식은 재미있는 건강식이 아니고, 건강식을 하긴 하는데, 뭐요? 지겨워 죽겠어. 예. 그러니까, 이 어떤 영이 들어오면, 정신님이 들어오면 우리 식욕은 건강한 식욕이 되고, 그리고 절제도 적당히 먹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화가 났다. 이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 잡신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러면 음식 맛도 달라지고, 땡기는 것도 달라요. 그 역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뉴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생기죠. 생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번에 그 했잖아요. 우리가 절제 공부할 때도 다 내가 밥을 뜰라고 와서 뭘 떠도 뭐예요? 항상 하나님이 얘기해요. 됐다. 이제 그만 떠.
그렇죠. 근데 나는 더 뜨고 싶어. 그래가지고 이제 음식 먹고 그러면 하나님이 상구야 이제 수저를 놓지 그래. 그럼 저는 못 들은 척. 그래야 더 처먹어. 더 처먹고 나면 항상 그때 수저를 놔야 되는 건데. 예. 네. 과식이 됐네. 예. 네. 네. 그래서, 네. 우리는 계속 그런 시행착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동물들에게도, 예, 네, 그 영적 신호를 보내서 유전자를 그 영적 신호란 게 영적 에너지죠, 그렇죠? 파동이니까. 그래서 유전자를 켜고 끄고 하면서 이 하나님이 이 원숭이나 기린들의 그 입맛도 뭐가 땡기고 땡기지 않고 하는 것도 조절하고 계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암세포 죽이는 거는 그거는 막 너무나 당연하게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자 이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다음 넘어가기 전에 이 얘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자 보세요. 이거를 딱 보면 와, 내 암 세포 죽이는 일을 하나님께 맡겨도 되는구나. 이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Science News. 아주 미국 유명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 잡지예요. Every week, 매주 아주 얇은 잡지예요. 아주 그 주에 한 주간 속에 일어났던 가장 놀라운 과학적 뭐 발명 발견을 이렇게 간추려서 탁 씻는데 요거는 언젠가 한번 봅시다. 예, 네, 옥토버. 예. 1995년 10월 21일자 이 표지에 나오는 이런 보도는 아주 중요한 보도예요. 과학적으로도. 이야, 그래? 이런 거. 여기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Changing sex in mid-ocean. Mid-ocean이란 말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변한다, changing한다, 뭐가 성이 변한다. 물고기의 성이 변해. 놀랍잖아요. 어떻게 변하냐. 이거 이번 기회에 제가 했죠, 그렇죠? 예, 예, 했어. 근데 자, 성이 변하려면 이게 이제 이게 수컷인데, 수컷은 암컷 스무 마리를 거느리고 당기고 이 수컷을 제거해 버리면 암컷 스무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성이 수컷으로 변해. 왜? 변해야 되니까. 그래야 멸종을 하지 않으니까. 생태계 균형을 하나님은 계속 맞추고 계신단 말이야. 그래서 내 몸에 암세포가 생겼다면, 그래, 얘들은 계속, 암세포들은 살아서는 안 돼. 계속,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관리하게 돼 있어. 아시겠죠? 문제는 내가 뭐예요? 기가 막힐 일이 너무 많고, 미워할 일도 많고, 걱정해야 될 일도 많고, 예.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생기가 충분히 공급될 수 없는 상황 안에서 이제 결국은 유전자가 꺼지고, 그래서 암세포를 못 죽이게 돼서 내가 암 환자가 되는 거지. 그러나 이제 뉴스타트로 와서 아 그렇구나. 그럼 지금부터 생기를 뭐요? 받자.
아, 그래서 모든 생각과 그다음에 생활 습관 이거를 쫙 T세포 쪽으로 T세포 편이 내가 확실하게 될 때는 그럴 때는 막 이제 내가 얘들 암세포를 죽여줄 수 있구나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신이 나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도록 해 기본 여건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 바로 뉴 스타트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물고기 한 마리의 그 성결정 유전자도 이거는 물고기들이 알아서 변하는 거 아니에요. 물고기들한테 물어보세요. 유전자가 뭐냐 물으면 모른대. 그러나 이게 다 하나님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과학자들이 너무 놀래버린 거야. 그런데 딱 연구를 해보면 실험을 해보면 탁탁 성이 변하는 거야. 와, 그러면 이제 과학자들 뭐래요? 어째서 이런 성결정 유전자들이 변할 수 있냐고 물어보면 대답은 하나님이라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막 모른다 그런다고. 모른다는 대답은 전부 하나님의 한글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상황에서 여러분, 자 이제 뭐 이제 우리 뭐는 뭐 몸에 좋다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그 한때 온 세계적으로 노니 주스가 유행했습니다. 비쌌죠. 한 병에 뭐 40만 원, 50만 원, 뭐, 그 타히티에서 나온. 그래서 노니 주스가 뭔지 알아봤더니, 베리 종류예요, 베리. 예. 뭐, 블랙베리, 뭐, 라스베리. 근데 그 타히티에서만 나오는 그런 특별한 그 열매인데, 그래서, 왜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들은 블루베리가 뭔지 몰랐어. 블루베리가. 근데 뭐 저 유럽 쪽 특히 제가 노르웨이 가봤더니 막 산에는 블루베리 밖에 판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 블루베리도 이렇게 보시면. 네, 블루베리 아니에요. 그렇죠? 블루베리. 이 블루베리에도 이 색소, 이 새까만 색소에도 안토사이아닌이라는 산화방지 물질이 풍부한 거야. 옛날에 몰랐어. 한 번은 한국에 턱 나왔더니, 우리 채식하는 사람들은 식당에 가도 별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두부마을이라는 체인점이 있었어요. 그렇죠. 두부마을. 그래서 이제 두부마을을 자주 갔어. 그런데 한 번은 미국서 와서 두부마을 식당으로 갔더니 두부가 시커매. 왜 이러냐 그랬더니 요즘 한국에 깜정콩두부, 깜정콩두부가 이제 폭풍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대. 그래서 알고 보니까 과학자들이 이런 그래 가지고 깜정두부가 시작되면서 농가에서 블루베리를 키워라. 그, 이제, TV에서, 예, 이제, 막, 띄우는 거야. 예. 그래서, 블루베리를 먹으면, 뭐다? 만병통치다. 여러분, 그 만병통치라는 말이,
희한하게 100% 거짓말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만병은 뭐 때문에 생기더라? 알고 보니까? 활성산소 때문이야. 그 활성산소를, 예, 그거를 방지해주는 산화방지 물질이 이 블루베리의 새까만 색소에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활성산소야말로 만병을 일으키는데, 그 만병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니까 만병통치지. 그러니까, 그런데 이 순진한 대한민국 국민들은 산화방지 물질이 이렇게 쎄 밀리는지를 알아 몰라? 몰라. 그냥 뭐요? 블루베리가 만병통치. 이 만병통치는 모든 식물성 음식에 가득해. 그런데 이제 신문 뭐 특히 TV에서는 뭐요? 한 개를 콕 집어서 띄우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여러분. 대한민국에 한때 녹지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당근 즙을 막 짜 먹고 했어요. 당근에 있는 산화방지 물질이 베타카로텐이라는 물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당근은 미국서 난리를 피웠습니다. 미국서 난리를 피웠기 때문에 대한민국까지 건너와서. 그때 막 사람들이 당근을 가마니로 사다가 집에서 막 갈아 먹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이 눈이 노랗고 손바닥이 노랗고 당근즙 근데 이거는 미국서 난리를 쳤기 때문에 한국까지 건너와서 그랬는데 미국서 왜 이게 난리를 쳤냐고 하면 미국에서는 당근즙 붐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미국에서는 어떤 그 바람이 불었냐면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그 식품 보조제로서 베타카로테인 알약이 있었어. 근데 그게 막 팔려 나갔어요. 왜 그랬냐 하면 이 여기도 보세요. 그게 왜 그랬냐 하면 이제 미국에서는 폐암이 가장 무서워요. 폐암 사망률이 제일 높아. 그래가지고 미국 정부에서나 다 이 폐암에 대한 연구를 한다 그러면 연구비를 많이 정부에서 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과학자가 연구를 열심히 해보니까 폐암 환자들의 특징을 발견한 거야. 보통 건강한 사람들보다 혈액검사를 해보면 폐암 환자들은 이상하게 베타카로테인 혈액 농도가 낮아.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그거를 발표한 거야. 폐암 환자와 정상 건강 사람 환자들 여기에서 이상하게 베타카로테인 혈중 농도가 낮더라.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사실대로. 그런데 매스컴에서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혈중 농도가 낮으면 폐암 걸린다. 베타카 걸린다. 그다음 그것도 과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요. 그다음에 또 뭐요? 그러면 그러니까 베타카로텐을 많이 섭취하면 폐암이 예방된다. 이렇게 돼버린 거야.
그게 이제 방송을 타고 신문을 타고 난리가 난 거야.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이 막 약국에 가서요. 뭐 달라? 베타카로틴 알약 달라. 그래가지고 그게 막 불티나게 팔린 그래서 막 제약회사에서 베타카로틴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어. 그 제약회사에서 이제 욕심이 났어. 지금은 베타카로틴을 비싸게 팔 수가 없어. 왜? 그거는 약품으로 인정받은 게 아니고 그냥 식품 보조제야. 그러니까 싸.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에서 이 베타카로틴을 폐암 예방제로 이제 리클래시파이, 그렇죠? 다시 재분류를 받으면 값을 10배로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들이 단결해가지고 미국 식약청에 가서 이 베타카로테인을 폐암 예방제로 승격을 시켜달라. 그 이제 미국 식약청에서는 과학적으로 그게 증명된 일이 없잖아. 증명 안 됐어, 그렇죠? 그냥 밝혀진 건 뭐밖에 없어. 폐암 환자들은 베타카로틴 혈중 농도가 낮다는 것밖에 없어. 그리고 베타카로틴을 더 많이 섭취하면 폐암이 예방된다는 증거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그거는 이제 신문 기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막 부풀려서 방송을 해대고 이래서 이제 문제지. 그래서 이제 식약청에서는 그런 너희들이 지금 너희 제약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베타카로틴 알약을 실제로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들, 폐암 걸릴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생산해내는 베타카로틴을 먹었더니 폐암에 걸리는 확률이 떨어지더라. 그 증거를 제시하라. 이렇게 됐어. 이제 그렇게 해오면 우리는 기꺼이, 베타카로틴을 식품 보조제로부터 폐암 예방제 약품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식약청에서 요구를 한 거요. 예를 들어서, 그때 몇만 명을 하라 그랬나? 그래서 뭐, 한 5만 명 샘플을 해가지고, 2만 5천 명씩 나눠가지고, 한쪽에는 그냥 밀가루만 주고, 밀가루 알약만 주고, 이쪽에는 뭐예요? 너희들이 만드는 베타카로틴을 주고, 한번, 10년을, 이제 폐암 발생하고 사망률 이거를 다 합해서, 통계를 한번 내보자.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거요. 근데, 이제 제약회사에서 그걸 시작을 했는데,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 여러분, 담배 많이 피우는 사람들은 막, 뭐 이렇게, 뭐 확실하게 보고도 잘 안 하고 뭐 대충 넘어가고 이제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사무 뭐 보는 사람 뭐 그다음에 간호사 의사 이게 막 돈이 엄청 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 6년을 해 보니까 10년까지 했다가는. 성격이 돼도 본전 찾기 힘들어. 그래서 6년 하고 나서 이제 갔어요. 우리는 지금 현재 재정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런 걸 이제 연구 개발비라 그러거든요. R&D. 이게 돈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 6년 동안 한 것만 가지고 한번 결과를 한번 보고 결정을 해 주실 수 있냐. 그랬더니 식약청에서, 10년은 해야 되는데, 그래도 현저하게 효과가 6년 한 것만 가지고도 나타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 줄 수 있다. 이래서 뚜껑을 열어본 거예요. 뚜껑을. 자, 이게 미국 의사신문.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 그러셨어요? Avoid. Avoid는 뭐예요?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피하라. Avoid. Adding. Adding은 첨가입니다. 무엇을 첨가하는 거? 베타카로테인을 여러분들이 먹는 식사에 따로 첨가하지 마시오. 막 그러니까 베타카로테인 알약 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통계를 내보니까, 자, 여기는 제일 밑에는 1년, 2년, 3년, 4년, 6년, 5%, 전체 사망률 5%, 10%. 자, 여기 이제, 베타카로테인을, 이 초록색 라인은 베타카로테인 알약을 먹은 사람들이고, 요 보라색 점점점은 플라시보, 이건 밀가루. 밀가루를 베타카로테인인 걸로 생각하고 먹은 사람. 해보니까 사망률이 베타카로테인을 먹은 사람 더 많이, 폐암에 더 많이 걸려. 그래가지고 이게 미국 의사신문에 베타카로테인 따로 먹지 마. 네. 여러분, 비타민 C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비타민 C가 별로 난리를 안 치지만, 한국에서는 비타민 C가 지금 꾸준히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비타민 C를 뭐 1000mg, 2000mg, 막, 그래서 메가도스라 그럽니다. 그래서 막 하는데, 여러분, 이, 한국에서 비타민C 열풍이 한때 대단했어요. 대단했는데 뚝 그쳤어요. 그, 왜 그쳤냐고 하면, 신문에 이런 기사가 드디어 떴어요. 자, 조선일보. 아, 2001년이에요. 2001년 6월. 비타민C가 과하면 뭐요? 암도 유발될 수 있다. 라는, 미국, 펜실바니아 대학, 예, 미국 펜실바니아 대 암양리학센터. 예. 그래서 쑥 들어가 버렸잖아. 그러니까 좋다는 거, 비타민 C가 얼마나 중요해요. 산화 방지 물질 중에서는 뭐요? 최고야. 최고니까 세빌린 거야.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비타민 C도 너무 그렇게 남용하면 오히려 해를 끼친다. 그 베타카로테인도 마찬가지. 그래서 좋은 거라고 해서 이거 먹으면 좋은 거야. 그런 짓 이제 제발 그만하셔도 돼요. 참 얼마나 좋아요. 아무리 좋은 것도.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광야로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만나가 내려요. 그렇죠. 그런데 욕심쟁이들이 자꾸 뭐요? 이거 모아놨다가 뭐요? 그러면 다 썩어버리고, 안 돼. 딱 먹을 만큼만 각자가 만나를 주셔와야 돼.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도
좋은 거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좋다면 돈 많은 사람들이 다 차지해버려요. 하나님이 그거 못하도록 어떻게 돈 없는 사람도 먹을 수 있도록 딱 적당히 필요한 양만큼만.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뭐 좋은 거라 뭐 이런데 그냥 휩쓸려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특별히 좋은 거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옛날에는 저도 참 옛날에 채식을 철두철미하게 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계란에 대하여 인식이 달라졌습니다. 저 옛날에는 뭐 계란도 동물성은 절대로 안 먹어 뭐 그랬는데 이제는 기린을 좀 닮아 가도 되고 왜 이제 어떤 때는 기린이 뼈가 땡기듯이 예, 어떤 때는 이 생선이 땡겨요. 생선이 땡기면 그거는 지금 조금 생선 속에 있는 단백질이 좀 어떻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먹으라는 신호예요. 아시겠죠? 내가 술을 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린이 뼈를 먹듯이, 기름지지 않는, 그런, 생선회나, 조금씩, 계란 일주일에, 한 두서너 개, 정도, 그리고 생선 조금씩, 정 쇠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뭐예요? 너무너무 땡긴다 그러면, 저는, 장조림을 좀 해달라. 장조림은 뭐예요? 기름기를 다 뺀 고기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금씩 이렇게 바꿔가면서 건강식을 하시면은 뭐 건강식하고 고기 못 먹는다고 억울해할 거 하나도 없어. 오히려 다양성이 더 뭐요 더 좋아지고 그래서 원숭이가 수출 먹듯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땡기게 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 땡기는 건 그래도 나는 안 먹을 거야. 그 육식은 입에도 안 될 거야. 그렇게까지 너무 너무 굳은 마음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뉴스타트 한다고 여러분 먹고 싶은 거, 절대로 안 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유연하게. 근데 술은 절대로 꺼내야 돼요. 그래서 뉴 스타트 한다고 너무 뭐요. 어떤 분들은 철저히 너무 그렇게 굳게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라 유연하게 부드럽게 진선미는 부드러움 속에 있는 거지 이런 그런 거는 법적이야 법적 율법적 그래서 뉴스타트를 율법적인 입장에서 하지 말고. 아름답게 유연하게
저는 옛날에 뉴스타트 시작할 때 막, 어, 제가 막, 우리 집에서는 너희들 라면은 절대로 안 돼. 그러면 이제 그 당시 애 엄마하고 애들이 라면이 너무 먹고 싶어서 화장실에 가서 끓여 먹고 그랬다고. 그러면 뉴스타트가 미워져요. 그래서 너무 엄격하게 막 그렇게 하다가 우리 애들이 우리는 아빠가 하는 뉴스타트 절대로 안 한대. 그래서 이게 사랑으로 하는 거지. 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나를 너무 엄격하게 규제하지 마시고, 요즘 땡기는 거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너무 엄격하게 하면요. 어떤 경우에는 막 참았다가, 너무너무 참았다가 막, 나중에 막 하면서 그게 다 악령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화장창 먹고 나면 악령이 뭐라 그래? 네가 뉴스타트를 한다고? 웃기고 있네. 넌 안 나. 이래가지고 막 스트레스 왕창 받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도 여러분이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라 그랬잖아, 성경 보면. 그런데, 텔레비 보면 맨날 살인하는데, 저도. 그렇잖아요. 그 보기 싫은 인간이 또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는 다 완벽하게 해야만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으로 유연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뉴스타트 음식물 건강식 섭취에도 그런 밑바닥에 깔린 생각이 유연해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야 나중에 막 화장창 먹고 막 이런 일이 안 벌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뉴스타트로 꼭 잘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